다음 목표는 그냥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대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네 가수가 되는 게 목표지 않을까요? 네. 혹시 또 목표가 야무지게 있잖아요. 야망이. 궁금한데 뭐라고 할지? 아, 억지로 안 만드셨어요. 솔직한 마음에 얘기하셨어요. 아,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저희 팀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래 이렇게 좋은 인연이 오래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? 올해는 그 목표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. 올해는 모두 건강하고 네. 고마워하고 힘든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에너지를 나눠주는 네 그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일단 캐럿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캐럿 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고 이런 큰 멋진 상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멋진 무대, 멋진 노래, 좋은 노래로 이렇게 항상 나오겠습니다. 만원? 그냥 항상 감사드리고 그 요즘에 저희가 그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큰데 예, 뭐 저희끼리 뭐 열심히 준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 디노 막내가 항상 하는 얘기도 있고 저희 그 존재의 이유라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정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저희 캐럿 분들께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못 찾아뵙는 만큼 캐럿 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이나 작업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